비싼 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낫지 않아요? 그럼요. 정말로 비쌀수록 구스 이불의 보온성이 뛰어나나, 그렇죠? 어.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스 브랜드가 있잖아요. 9곳을 대상을 해요. 그랬더니 가장 가격이 비싼 게 90만 원이었어요. 네. 가장 저렴한 게 20만 원이었어요. 네. 근데 다 가장 떨어졌어요, 보온성이. 아, 그래요? 그 중간에 있는 30, 40, 50만 원짜리가 네. 오히려 더 좋았어요. 90만 원짜리보다요? 예. 네.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? 구스라고 이제 칭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이털이 네. 80% 이상 함량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. 9개 중에서 3개 업체에서, 3개 브랜드에서 그 함량이 50에서 60%였어요. 아. 그러니까 아, 진짜요? 예, 나머지는 이제 뭘로 했냐면 비싸니까 5리터를 채워놨어요. 그러면 함량을 그럼 속였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예, 예. 아, 그 너무 충격적이다. 그러니까 비싸도 안 따뜻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예, 그렇죠. 아니, 근데 저는 초보주부니까 오늘 너무 놀랬다고 치는데 제가 저기 선배님 살림의 여왕이라고 소개를 분명히 해드렸는데 처음부터 너무 호당이신 거 아니에요? 호당이라니요. 무슨 막말이세요. 네? 어떻게 따져보시는데요? 저 같은 경우는 네. 일단 추운 지방에서 자란 그 원산지를 확인하는 게 네네.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고 필 파워라고 하잖아요. 네. 이 보건력, 충전돼 이렇게 꾹 눌렀다가 다시 이 불륜감이 얼마만큼 살아나느냐. 그래야지 그게 그 공기층이 얼마나 형성돼 있냐에 따라서 보온성을 얼마나 이렇게 높여주느냐 달려있다고 그러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그 깃털하고 솜털의 비율. 이게 깃털보다 사실은 솜털이 많아야지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고요. 그렇죠. 말씀 들어보니까 완벽한 쇼핑이었습니다. 인정받은 거죠. 일반 사람들은 첫 번째 브랜드를 봅니다. 그렇죠. 두 번째 디자인 봅니다. 세 번째 색상 봅니다. 그리고 삽니다. 나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. 보통 이불은 솜털로 안 만들어요? 솜이불도 있죠. 겨울 이불은 사실은 진짜 정말 많이 다양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주부 입장에서는 겨울 이불 하나 장만하려고 진짜 막 뭐 시장 갔다가 마트 갔다가 백화점 갔다가 발품 팔고 그것도 막 인터넷에 막 최저가 가격 비교하고 막 이래서 고심의 끝에 정말 이불 큰맘 먹고 하나 딱 장만해가지고 네. 이렇게 침대에 딱 이렇게 펼쳐 놓잖아요. 그러면은 회사 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이제 이렇게 이불 바꿨네? 그게 다. 아, 그 정도 이게 끝이에요. 아, 그 정도 비교. 정말 이불에 안 까다로운 남편이 좋은 거예요. 따뜻하다, 뽀송뽀송하다 이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. 요즘 남편들 이렇게 단순한 남편 별로 없어요. 되게 까다롭습니다. 네. 이불 딱 벗고 나서 이렇게 바스락거려? 아. 얘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? 그렇지. 얘는 땀을 이렇게 자꾸 땀 차는데 얘가 땀을 안 먹는 것 같아. 뭐.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아요. 대표님 남편분이 그러신가 봐요. 아우, 그렇게 말입니다. 그렇게 말입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도 사실은 트렌드 따라가기보다는요. 그 사람에 맞춰서 자신의 체질에 맞춰서 사실은 소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. 땀 많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통기성 좋은 것들, 극세사, 아니 접촉성 피부염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친환경 소재들, 무거운 것도 덮으면 되게 답답해서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구스.